맛있어. 오늘은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걸어가고 있어요. 이준성입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자전거 안 타고 좀 걸으면서 좀 이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 안 좋아. 네, 날씨가 안 좋았어요. 날씨 안 좋아. 안간이 아주 뿌였습니다. 보시면은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어요. 망할 놈 오미크론 때문에. 씨. 뭐요? 뭔 한강에 갈매기가 있어. 오, 갈매기 맞죠? 갈매기? 뭐야 저게? 뭐요? 갈매기 뭐요? 어쨌든 뭐? 네, 한강에 저런 새들이 많더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씨, 더러운 거 봐라. 에이마, 더러워 죽겠네. 진짜 한강이 너무 더러웠어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낚시 하시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 시기 보시면 다 이렇게 낚시하려고 서 있는데 물이 더러워가지고 낚시도 안 하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공기도 쐬고 땀도 좀 흘리고 이렇게 그냥 한강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육회 비빔밥을 먹기로 합니다. 육회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텐동. 또 텐동을 또 하나 조졌습니다. 이게 몸이 한번 약해지니까 계속 이렇게 기력 보충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어덮밥도 먹으러 왔는데 그냥 그저 그랬어요. 장어 크기 좀 봐요. 아주 애기 장어를 갖다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네, 삼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역시 제 자신의 건강은 제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죠? 술 먹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술도 이렇게 굉장히 영양가 있는 걸로만 먹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맥주 한 잔 정도만 했어요. 추워. 그리고 이제 저녁 마실을 나왔어요. 보니까 또 이날도 추웠던 것 같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미크론 이제 회복이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규기랑 소주 한잔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좋아진 걸 확인을 했어요. 이거 포켓몬 빵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허탕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부터 일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컨디션이 회복을 하니까 이제 일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끌려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여기 있는 생선들은 언젠가 한번 잡아먹을 거야. 처음 가보는 부대찌개를 가봤는데 여기도 뭐 괜찮았어요. 네. 면을 무한으로 주던데. 그리고 이제 또 이 불백 덮밥 이걸 또 먹어줬습니다. 네. 계속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뼈 해장국을 또 조졌죠. 네. 무조건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아 진짜 이제는 회복이 안 돼요. 이제 친한 형님이 커피숍을 보냈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클라스카 에스프레소 바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신답니다. 비주얼 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 그리고 또 몸이 허하길래 또 삼계탕을 주셨습니다. 삼계탕 진짜 자주 먹었어요. 이번에 세 번 먹은 것 같은데. 예. 또 일하고 있어. 또 일하러 왔어. 씨.
너무 일을 열심히 하네요. 쉬고 싶은데 이 몸이 빨리 원래대로 안 돌아오네요. 네,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네. 아 진짜 요즘 또 쉴 틈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계속 잠을 안 자고 나가야 하는데 큰일 났어요.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뿅뿅하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저기다 화풀이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 와가지고 또 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에, 여기 맛있더라고요. 여기 저번에는 그냥 볶음밥으로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메인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짜장을 시켰는데 맛있었어요. 이게 또 이기욱이 알려줬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우삼겹 뭐라 그랬는데 이거는. 네, 이게 맛있었어요. 네,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또 더 든든한 걸 먹으러 갔죠. 네,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 내장탕인데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고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여기 오랜만에 갔는데 가격도 오르고 맛도 좋고 뭐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뭐 제니 콜라보 선글라스가 나왔다길래 한번 쓰러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뭐 이번 주는 별 일이 없네요. 네, 별로 돌아다니지는 않고 그냥 계속 일만 해서. 아 근데 기침이 계속 안 멈추네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걸리지 마세요. 아직도 목이 좀 간지럽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안녕.